시조에다가, 시조 아시죠? 네. 시조에다가 이제 가락을 얹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래 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래는 시조 가사를 노래라고, 가락은 선율, 이 선율을 갖다가 가락에 대해서 가사, 노래 플러스 선율 해서 노래 가락이라고 해요. 노래가락하고 창부타령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기민요 중에 대표적인 민요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단도 이 가락이 다른 거는 이제 뭐 이제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12박자로 돼 있어요. 돋거리 장단. 또 뭐 세마치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이제 9박자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노래가락은 여기 보면은 5, 8, 8, 5, 6 이라는데 6이 아니고 5, 5예요. 6은 잘못된 거고요. 5, 5인데 그러면은 이 박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5, 8, 8, 5, 5라고 돼 있는데 5, 8, 8, 5, 5박만 있는 게 아니라 3, 8, 8, 5, 5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조가 길고 짧고 가사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그게 이제 3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조가 이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노래가락은 창부타령은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게. 근데 이거 노래가락, 또 다른 노래는 유절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뭐, 후렴 있고, 또 있고, 후렴 있고, 그런데 노래가락은 전부 다 보면 길든 짧든 전부 세 줄이에요. 다 보시면.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장에서 5, 8, 8, 5, 5로 시작해서 또 정장도 588555, 정장도 588555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38855 정장, 저 초장이 38855로 시작해서 정장에 가서 588555, 정장에 또 8박이 빠져서 5855 막 이렇게 돼 있는 노래도 있고 뭐 그래요. 이 노래가라고. 그래가지고 장단이 다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노래마다 달라요. 노래마다 장단이 뭐 여기에서는 8박이 빠지고 여기에서는 뭐 다 들어가고 어쩌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노래 장단 두 가지만 알면 그러면 노래에 따라서 금방 장부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알아야 돼. 각자 아 여기는 여기까지가 5박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박이구나,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노래가라고 불규칙 박자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마다 아예 다른 거는 한두 절만 하면 다 똑같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래마다 이게 틀려요, 박자가. 그래서 그거를 아 여기는 3박으로 시작했는구나, 여기서는 8박이 빠지는구나, 정장에 가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금방 노래가락은 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락 여기 이제 다 아시게 뭐 이거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많이. 그죠? 노래가락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그냥 다시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부터 그냥 쭉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쭉쭉 이렇게 나와볼게요. 대충 하고. 이게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화형제 낙처자 아니 궁우유신 하울이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민요 중에는 노래가락이랑 창부타령이 특히
삼구타령도 그렇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다 지금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뜻을 알고 하면 빨리 기억을 할 수 있고 이해가 가서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외워지거든요. 가사가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이랬는데, 충신은 만조정이요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조정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효자 연려는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여기 또 이제 여기 뭐야 낙처 화영제 낙처자한이랬는데, 화영제는 형과 아우가 화목하게 아내와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붕우유신, 법과 법 사이에 신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대충 아실 수 있어요. 옛날에 배우셨으면은. 근데 이제 요거를 박자를 보면 5, 8, 요거는 지금 충신은 만조정의 요 노래는 초장, 중장, 종장이 다 588555, 588555, 588555 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자를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충신은, 여기까지가 5박이에요. 충신은 만조정에 이렇게 길게 빼는 사람도 있고, 만조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기는 왜 저렇게 빼지? 저게 왜 붙이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 해도 되고, 이렇게 길게 해도 상관없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붙여서 할게요. 충신은, 여기까지 오바. 만조정이요. 여기까지 8박이에요. 여기까지. 충신은 만조정이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네. 요. 여기 이제 노래가락에선 식임새가 좀 많이 들어가요. 식임새가 꾸미무기라 그러죠. 꾸며주는. 거기서 식임새로 해서 박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인데 5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충 이렇게 들어가죠. 충신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5박. 만조정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그렇죠. 효자연련은 이렇게 시작. 효자연련은. 예, 요까지가 8박이에요. 효자연련은이 8박이에요. 가가제 요까지 5박이에요. 라 이렇게. 근데 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새는 라 여기서 소리를 틀려야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라 5박을 이렇게 맞추면 돼요. 가가 제 항상 노래가락 어떤 노래든지 끝에 한 글자가 5박이에요. 끝에 한 글자는 어떤 노래가락이든 다 똑같아요. 끝에 한 글자만 5박이에요. 다섯 박자. 그러니까 가가제라 이렇게 시작. 가가제라. 네, 그렇게 그냥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충신은 만조정이요
시작. 하영제 낙서자하니. 그렇죠. 부모 네 글자를 팔팍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부, 부부, 하나, 둘, 맞아. 부부, 유, 유가 여섯 박자에서 나와야 돼요. 부부, 유신. 이렇게 시작. 부부, 유신. 그렇죠. 하, 시작. 하오리라. 네. 하영제 낙처자 하니 부유신 하오리라.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